애플이 현지 시각 25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. 애플은 11일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. 미국 현지 언론들은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새로운 스트리밍 TV 서비스와 뉴스를 선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스트리밍 TV를 통해 아이폰,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쇼타임 등 일부 채널을 공짜로 시청하는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애플의 뉴스 서비스는 번들형 구매로 한 달에 약 10달러를 내면 모든 뉴스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 서비스는 지난해 3월 애플이 텍스처를 인수해 많은 이들이 예견한 바 있습니다. 기존의 텍스처는 한 달에 $9.9로 빌보드, 뉴스위크 등 잡지 200여 개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한편 애플은 아이패드의 신버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애플 전문가인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9.7인치 아이패드 스탠더드 모델을 대체할 10.2인치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앞서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올 상반기에 에어팟 2세대가 출시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.